생이쌤의 영상 수업 파티클을 이용한 로고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완성하려고 하는 영상은요, 이렇게 파티클 입자가 슉 바람 따라 날라 들어오면서 로고가 완성되는 이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전 일단 뉴 프로젝트. 자, 이 상태에서요, 일러스트레이터 로고 파일을 그냥 임포트하겠습니다. 물론 PSD 파일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애프터이펙트에서 직접 제작해줘도 됩니다. 저는 로고 파일을 임포트를 하는데요. 이때 컴포지션을 구성할 거고, 도큐먼트 사이즈, 즉 화면에 쓰여진 로고 모양이 정확하게 도큐먼트랑 똑같은 사이즈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자, 로고 컴프를 가져왔고요. 전체의 듀레이션은 한 컨트롤 K 컴포지션 세팅 들어왔을 때 예상 시간은 한125프레임 정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짧은 거를 늘렸기 때문에 레이어가 모자른 건요, Alt 대괄호 닫기 해서 끝에 가서 전체 길이를 맞춰줍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로고 레이어 컴프를 컨트롤 D 해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하고요. 이 로고 2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컴포즈 하겠습니다. 오케이 했고요. 프리컴포즈 만든 컴포지션 만든 로고 2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마스크를 씌워서 입자가 나타나는 위치입니다. 자, 시작 위치에 갔을 때 마스크 씌워 봅니다. 자, 사각형 선택 영역 툴로요. 이쪽 바깥에부터 마스크를 씌울게요. 한 이쯤 되게 해서 이때요, 마스크의 크기가 커지면 입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저는 마스크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한요 정도 마스크를 키웠고요. 자, 마스크의 패더를 한80 정도 줘서 부드럽게. 자, 0프레임에 마스크 패스 스톱워치 100프레임 정도 하겠습니다. 100프레임에 마스크의 위치를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입자가 나와질 겁니다. 네, 예쁘게 잘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나쁘진 않지만 여기에 블러 효과 줘볼게요. 애프터 이펙트, 블러 앤 샤픈, 패스트 박스 블러 한5 정도 줘서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로고 컴포 오겠습니다. 자, 이제 로고 레이어에는 얘가 입자가 이렇게 나타날 때 점점 사라지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로고 레이어에 이펙트, 트랜지션, 리니어 와이프 주겠습니다. 자,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라질 거라 마이너스 90도. 부드럽게 패더값 100 정도 줄게요. 자, 0프레임에 트랜지션 컴플리션 값을 0%. 100프레임에 왔을 때 퍼센테이지는 100%. 자, 혼자 솔로로 키고 한번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쑥 사라지는 요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제 파티클을 만들어 볼게요. 솔로에서 빠져나왔고요.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듭니다. 컨트롤 Y. 파티클이라고 이름 줄게요. 자, 파티클 레이어에 이펙트, RG 트랩 코드, 파티큘러. 자, 그러면 이렇게 입자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미터 펼쳐서 파티클은 어디서 나올 거냐면요, 이미터 타입을 레이어에서 나올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오고자 하는 레이어 컴프는 반드시 이렇게 컴포지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3D가 켜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3D가 켜져 있지 않으면 경고창이 뜹니다. 3D를 킨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경고창이 떠요. 자, 3D를 켰고요. 레이어 이미터 펼쳐서 방금 만든 로고 2에서 파티클 입자가 나올 겁니다. 입자가 100개밖에 안 되면 뭐잘 파티클이 잘안 보여요. 50만 개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개. 자, 그랬더니 요렇게 입자가 여기서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자, 입자의 크기가 좀 크네요. 생명과 입자의 크기를 좀 조절해 볼게요. 생명은 2 정도를 줬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아있도록 하려면 그냥 3 아니면 5 주셔도 됩니다. 사이즈를 2로 줄였습니다. 입자가 작아졌죠. 자,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값을 표현해 봅니다.
피직스를 펼치고 에어, 공기 중인데 그래비티, 중력을 저는 위로 많이 올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800 정도 줬어요. 이때 위로 슉 올라가지네요. 이때 에어 값으로 우리가 또 뭘 하냐면 에어를 옵션을 펼치고요. 에어의 영향을 받겠다. 에어 레지스턴스를 1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람을 줘볼게요. 윈드 X축으로 저는 한 마이너스 500 정도를 줬더니 바람이 이쪽에서부터 슉 날라 들어오죠. 조금 큰가요? 마이너스 450. 바람을 Y값도 한번 줘볼까요? 위로 좀 날아갈 거예요. 마이너스 50. 그랬더니 바람이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네요. 여기에서 터블런트 필드를 펼쳐서 자, 에펙트 포지션 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범위인지 범위를 제가 한 500이라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범위 안에서는 난기류가 형성된다라는 거고요. 이때 형성된 이 난기류를 조금 값을 조절해 보면 터블런스 필드의 에펙 사이즈를요 한10 정도 줬더니 효과 줬던 부분이 좀더 강해지게 파티클의 입자가 모여지는 걸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에볼루션 여기 스피드만 한 100을 좀 올려볼까요? 그랬더니 이런 모습으로 속도가 조금 차이나게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됐네요. 스피드 기본값 50. 50도 괜찮네요. 이렇게 꼬여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마음에 드는 값을 찾습니다. 자, 이제 한번 렌더를 해볼게요. 자, 입자가 오른쪽에서 슉 나타나지고 그때 점점 입자가 날아가는 것에 맞춰서 밑에 있는 로고가 사라지고 있죠. 이거는 입자가 날아가면서 사라지는 효과인데요. 우리는 이거를 뒤집어서 입자가 날아 들어올 때 로고가 형성되도록 리버스를 주겠습니다. 자, 예쁘게 잘 됐고요. 현재 만든 이 로고 자체를 새로운 컴프로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즉 독립적으로 컴프레이어를 형성한다는 얘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타임 리버스 레이어 뒤집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요. 자, 왼쪽에서부터 입자가 날라 들어오고 날라 들어온 입자류가 난기류를 형성하면서 입자가 어느 정도 날라 들어왔을 때 밑에 로고가 점차 형태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으로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사운드 이펙트와 함께 표현을 한다면 재미있는 파티클 로고를 하나 완성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파티클을 활용한 로고 모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